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수요일 뉴욕 증시는 부양책 협상이 지연되고 또 코로나 백신 역시 임상시험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35% 내렸고요. S&P500과 나스닥은 0.2%대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0일은 합의를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날이었다며 21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경미에서 완만하게 증가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추가 부양책을 단행해야 한다는데 위원들은 의견을 모아 증시 상승 요소를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맞은 피실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백신에 대한 우려를 키워 또 증시 하방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11개 중 9개의 종목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4%대 급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낙폭을 키웠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페이스북과 스냅에 힘입어 1%대 상승부를 켰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장은 테슬라, 버라이즌, 보잉, 언더아머, 그리고 치포틀레 등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전일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와 스냅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신규 구독자 수가 시장 예상보다 130만 명 이상 줄어들면서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도 약세를 보였고요. 페이스북과 알파벳은 시장 하방 압력 속에서도 상승폭을 켰습니다. 한편 미국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회사 스냅은 전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8%가 급등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했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가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20%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틱톡과 페이스북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반사 이익을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수요일 실적을 발표한 버라이즌은 혼조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전분기 대비 4% 하락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신규 핸드폰이 출하되면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금액을 줄였다며 매출 하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페이팔은 이번 주 크립토 거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5.5% 넘는 상승 보였고요. 또 조금 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도 살펴볼 텐데요. 주당 순이익은 76센트로 시장 예상보다 40%가량 많았고 매출은 87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4억 달러가 높았습니다. 이로써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데 성공한 거고요. 테슬라는 지난 분기 13만 9천 대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사상 최대 인도 대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 확산으로 원유 수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량이 시장 예상보다 적은 100만 배럴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 4.1%가 내려서 39달러 선에 진입했고요. 브렌트유도 3.5%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추가 부양책이 진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10년물의 경우 0.8%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약세와 추가 부양책 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0.7% 상승했습니다. 1929달러로 한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0.4%가 내려서 92포인트 선까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